촬영할 때 사실 좀 겁이 났어요. 그런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, 받아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.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아들의 빈자리를 스스로 그 순남의 방식으로 채워가면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정일의 등장으로 인해서, 그리고 딸 예솔이를 통해서 그 생일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비로소 아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. 네. 일단 저도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 또 선뜻 다가서기가 좀 힘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사도 했었는데,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뛰어넘을 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,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촬영할 때 사실 좀 겁이 났어요. 그런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, 받아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순남을 연기하면서 순남을 통해서 느낀 건,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눈다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사람이 18년 동안 변한 게 없을 정도 희한하게 너무 똑같아요. 예. 전체적으로요. 다. 어떤 부분이 아니고 외모도 뭐 하나도 뭐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은 느낌? 네. 예. 사실 지금 설경구 씨가 훨씬 더 네. 멋있는 것 같아요. 되게 그 전보다. 멋있게 나이를 들어가는구나라는 네. 생각이 들었고요. 네.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촬영을 할 때는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설레임이 없었다면 지금은 가끔씩 이렇게 설경구 씨를 보면 약간 설레임을 주는 그런 남성다움이 더 감사합니다. 더 자라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같이 밥을 먹다가 봄이 이제 예솔이를 혼내는 신이 있었어요. 네. 마음에 준비됐어? 라고 엄마가 그랬더니 뭐 엄마보다 더 무섭게 화를 내겠어? 그랬는데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고 이제 제가 막 버럭 화를 내고 있는데 보민 양이 너무 놀란 거예요. 네. 끝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우느라고 제 옆을 못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연이 엄마가 무서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보민 양 때문에 진정되느라고 한참 기다렸다가 찍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읽고서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생일을 통해서 제가 아주 조금 다가가서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도 관객분들이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